이거는 제가 참 죄송하고 무서운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인데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.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다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.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. 아니 그 밭에는 갔는데 농사는 짓고 있는데 그 땅은 밟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보화는 찾지 못했어요. 복음을 구원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.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.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슬픈 현실입니까?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. 기도는 해요. 성경은 읽어요. 그런데 보화를 찾지 못했어요. 그 보화를 바로 땅 밑에 발 밑에 숨겨져 있는데 조금만 나의 자세를 낮춰서 땅을 파면 금방 발견이 될 그 보화인데 사람들이 열심히 땅만 밟고 있지 왔다 갔다 분주하게 다니고만 있지 나의 몸을 자세를 낮춰서 그 보화를 캘 생각을 못한다.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.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 이 교회 속에 감춰져 있는 구원의 보화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